안녕하세요, 여러분. 레나 진입니다. 저는 지금 태국 치앙마이 6개월 정도 동남아 일대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 레나 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한 달 살기 꿀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동남아 한 달 살기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지난 반년 동안의 동남아 생활 중에서 저에게 가장 유용하게 잘 쓴 준비물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 카드를 꼽을 거예요. 제 지인주에서 동남아 쪽으로 한 달 살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짧게라도 여행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 카드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하는데요. EX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카드를 입이 마르도록 추천하는 이유와 그리고 모르면 망할 수도 있는 단점들, 꼭 알아둬야 하는 오류 대처 방법들, ATM 필수 영어 어휘 순으로 설명을 할게요. 국내 계좌에 연동된 현금 인출 카드로 환율 우대를 받고 현지 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. 쉽게 말해서 제 의리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은 그 100만 원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 ATM기에서 수수료 5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떼고 인출을 할 수 있는 거죠. 거의 수수료 빼고 한다면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거고 거기다가 환율 우대가 30%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장기 생활을 할 때 정말 필수템인 거죠. 장점은 이미 많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다루셨고 그리고 EXK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장점은 시유 카드 발급입니다. 카드가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발급하기 힘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? 근데 이 카드는 우리은행, KB하나은행, 그리고 신한은행, 시티은행 등 4개의 은행에서 무려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은행에 가셔서 이 카드를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. 장점 두 번째로는 저렴한 수수료입니다. 현지 ATM에서 돈을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수료가 붙어서 수수료가 정말 아까울 때가 많거든요. 그런데 이 EX카드는 인출 수수료가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하고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타 인출 수수료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장점 세 번째로는 동남아면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. 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태국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뭐 미국,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때 이 카드 하나로 편하게 잘 썼었습니다. 많은 돈을 환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금 분실의 우려가 상쇄가 되고 그리고 환전 사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없어지죠.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장점은 말씀을 드렸고 이 장점은 누구나 아는 거니까 이제 오르면 망할 수도 있는 장점보다 더 중요한 단점 들어갑니다. 단점 첫 번째로는 모든 현지 은행들이 가능한 건 아니어서 EX카드 연동된 은행들 ATM기를 찾아다니셔야 해요. 그래서 여행하시다 보면 EX카드가 사용 가능한 은행들 ATM기를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모습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도 다행인 건 EX카드가 사용 가능한 은행들이 그 나라에서 좀 큰 은행들이기 때문에 번화가라든지 큰 쇼핑몰에 가시면 그 ATM기를 찾으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어진 단점 두 번째로는 ATM기의 오류 발생이 좀 빈번하다입니다. 지점에 있는 ATM마다 어떤 데는 작동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될 때도 있고 또 같은 ATM기여도 어떤 날은 잘 작동하다가 또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 상태라든지 이런 거 따라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이라는 그런 단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베트남에 있었을 때는 제가 그때 하필 현금이 진짜 천 원도 없이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급하게 돈을 인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낮 11시 제일 더울 때쯤에 ATM기를 찾아서 막 돌아다녔는데 ATM기 5개를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. 정말 운이 안 좋으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좀
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점 세 번째로는 1회 인출 가능한 금액이 좀 한정적이라는 점입니다.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은행 맞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사용했던 데는 10만원이 최대 인출 가능 금액이었고요. 말레이시아는 한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필요하시면 조금 더 자주 ATM 가셔서 뽑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오류들이 생겨나는 빈도를 좀 줄이고 그래도 이 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 방법은 제가 베트남에서 정말 오류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막 찾다가 찾은 꿀팁인데 바로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보시면 제가 밴드를 붙여놨습니다. 이렇게 금색칩이 있죠?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밴드로 가렸어요. 이거는 제가 사용 안 한 깔끔한 밴드이고요. 이렇게 가리면은 오류의 빈도수가 줄어요. 베트남에서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정말 그 다음에 딱 되는 거예요. 혹시 하다하다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일단 한번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. 이렇게 밴드로 가려서도 되시고 아니면 금전스 테이프 있죠? 그걸로 이렇게 가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류 대처 방안 두 번째로는 비밀번호 오류입니다. 한국에서는 비밀번호가 4자리이고 약간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비밀번호가 6자리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가 비는데 이 두 개를 앞뒤로 00을 붙여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제 비밀번호가 1234 다 하면은 001234 아니면 123400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는 일단은 1234로 하고 그냥 엔터를 했는데 바로 되더라고요. 그 이후로 저는 항상 00 별도로 붙이지 않고 1234 하고 두 개의 자리 비워도 그냥 엔터로 하면은 바로 인출이 가능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00 붙이는 걸로만 시도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냥 네 자리 하고 엔터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EXK 서비스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 서비스가 있어요. 여기에 오류 내용 공유하셔서 여쭤보신 것도 방법이고요. 네 번째는 오류보다는 약간 꿀팁 백업 플랜인데요. ESK 카드가 정말 좋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현지 ATM기와 호환이 안 되면 약간 카드가 먹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인출을 하실 때는 가능한 은행 지점 바로 옆에 붙어있는 ATM기에서 은행 운영 시간에 인출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. 그래야 혹시라도 ATM기가 제 카드를 먹어버리면은 은행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인출은 그 시간대에 그 은행 지점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다음 꿀팁으로는 현금 인출이 가능한 여분의 카드 하나나 두 장 정도는 더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EXK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분실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그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인출 카드는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그 카드는 다른 지갑 속에 넣어두는 게 좋겠죠? 그래야 하나를 잃어버려도 이쪽에 남아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꿀팁을 하나 전해드리고요.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내려서 당일에 사용할 수 있는 소량의 현지화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태국이었나? 거기서는 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카드가 나오거든요.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고 카드를 주고 가요. 베트남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인출한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카드도 꼭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카드를 어떻게 인출을 하느냐 일단은 영어로 뽑아야 되겠죠. 한국말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영어 인출에 필요한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ATM 현지화 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카드의 신청 방법은 지금 사용 중인 카드가 있다고 하시면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 카드가 ESK 카드로도 사용 가능한지를 먼저 조회를 해보시고 아니시면은 그 해당 은행 가셔가지고 창구에서 직접 신규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한 달 사기 꿀팁 ESK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더 좋은 꿀팁과 정보들을 받아보시려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. 조금 늦긴 했지만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도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요.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
2020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레나진이었습니다. 안녕.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개들이 싸우네요.